벼락거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벼락거지라는 게 지금부터 시대에 현금만 들고 있으면 이게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500만 원을 정리했는데 예.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아, 1,500만 원이 6억까지? 예, 예.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임낙균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슈퍼개미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시죠. 배진환 노블리제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오늘 모시고 주식에 대한 철학, 주식에 대한 스킬, 증시 전망까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벼락거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벼락거지란 말을 이 질문지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 벼락거지라는 게 사실 이게 지금부터 시대에 현금만 들고 있으면 이게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뭐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다 투자에 성공하면서 부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지금은 진짜 현금만 들고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식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할까요? 좀 전에 벼락거지라고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 찍어대고 또 금리도 인하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만 원짜리가 지금은 만 원짜리가 두 개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더 사실은 이게 승수 효과를 위해서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만 원이 아니라 5천 원이 아니라 더 이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돈은 벌써 가치가 하락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다른 어디로 가냐, 실물 자산으로 다 옮겨가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많이 옮겨가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은 많이 상승을 했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벼락거지가 되는 겁니다. 네이 달리오가 얘기했죠. 뭐 캐시 이즈 트래시라고 이제 쓰레기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되게 중요한. 네, 지금은 이제 실물 자산을 그래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외되지 않으려면 투자를 사실은 이게 하게 되면 이게 기업도 살고 자기도 물론 부강이 될 수 있지만 기업도 살고 또 나라도 살고 여러 가지 선순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줄수록 기업들한테도 유리하고 또 그것들이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뭐 세금적인 면에서도 많이 거쳐질 수 있고 그래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기업도 부강해지고 고용도 창출되고 서로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상장이든 상장회사든 좋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해주는 게 모두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주로 전문을 해오셨잖아요. 네. 혹시 부동산 투자도 하시나요? 부동산은 이제 자가 하나, 그다음에 뭐 세컨하우스 하나, 그리고 조그만 부동산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금액으로 넣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 부동산 하나 있긴 있어요. 그리고 투자용이죠. 뭐 투자용으로 뭐 베트남 쪽에 아파트를 하나 사둔 게 있어요. 저 부동산은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주식으로 계속 오래 해왔고 주식을 잘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부동산이 또 너무 많이 올라 있더라고. 그래서 네. 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 있는 자산 가치가 높은 회사를 사자. 땅을 많이 가진 회사를. 그래서 그쪽에 좀 비중을 어느 정도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회사의 종목을 사시는군요. 네, 부동산 투자를 잘 하는 회사고 또 부동산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PBR로 따지면 뭐 0.12 이런 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늘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회사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부동산에 이런 회사가 있다면은 난리가 날 건데 서로 살려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주식을 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소외는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투자 이외에도 사업도 같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파인스타트 아카데미라고 이제 어린이들 금융 교육을 시켜서 또 그것도 글로벌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금융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애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애한테 금융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금융 지식을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우리 애한테 시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 주변의 애들 먼저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 주변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한번 계몽을 시켜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다 보면 사회적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린애들이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어쨌든 금융 지식이 쌓여서 사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너무 애들한테 영어 수학 아니면은 뭐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 가입비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차라리 그 돈을 애한테 금융 교육을 시켜서 그 돈을 예를 들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단물매 학비나
하물며 자기가 집안 채 장만할 수 있는 돈, 또한 아니면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이게 또한 사회적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비에 너무 지출을 많은 것들을 내 스스로한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물론 지식이 또 겸비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돈이 계속 불어나서 기업에도 기여를 하고 나라에도 기여를 하고 자기 가게에도 기여를 하고 그래서 모든 게 선순환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또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워렌 버핏도 5살 때 했고 또 유대인들은 13세 때만 되면 뭐 정예에서 금융교육이나 주식교육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대표님이 조기교육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본주의. 그다음에 이 투자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릴 적부터 시킬수록 지금도 보면 우리가 어른들도 금융 지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 사회에 나왔을 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은행에만 넣어놔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어떤 시기에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면은 일단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일하게 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어느 정도가 만약에 내가 벌어졌을 때는 일하는 것들을 좀 즐기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파이프라인의 승수 효과로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물론 금융지식으로 깨닫다 보면은 뭐 진로 부분도 그쪽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선택하면은 더 유리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시대 같은 경우는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투자 같은 걸 해서 네네. 적어도 상대적으로 가난해지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아까 벼락거지는 되지 말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좀 하시나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야 되겠죠. 자본주의는 돈의 역사와 돈의 흐름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돈을 가만히 놔두면 벼락거지가 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계속 돈을 찍어내고 빚으로 움직이는 거죠. 돈이 빚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 원을 찍어냈다 그러면 솔직히 그게 승수효과로 한 10배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 흐름이 자체 그럼 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을 찍어냈지만 실제로는 10만 원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막 금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뭐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도 다 소개를 하고 본인들이 계좌를 터서 또 뭐 모의 투자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자녀분들한테 그러면은 투자를 직접 우리 자녀는 직접 시켜도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1,500만 원을 정리했는데 예. 지금 한 뭐 비상장까지 이렇게 하면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아 1,500만 원 정리 6억까지. 예예. 예. 중간에 한 1억 추가 정리한 건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한 몇 년 동안? 한 7년 정도. 7년 정도. 만에 예. 와 엄청난 수익률이네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를 하는 편인가요? 이해를 하고 상당히 재밌어 하고 그래요. 투자나 자본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이외에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좀 특별한 철학이 있다고 들었어요. 국제학교. 아, 예, 예. 저는 입시 교육을 위주로 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공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왜 집착하지 않나요? 보통 입시에 다 목을 매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뭐 학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꼭 공부가 다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입시를 하다 보면은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도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으려면은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면 창의성이 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다양하게 놀고 뭐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아이템들이 더 많이 개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씩 나가가지고 힐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그렇고 이제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액티비티라고 운동 건강하게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시켜요. 운동. 예. 어떤 운동 시키시나요? 종류별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키, 농구, 제가 좋아하는 축구, 뭐 그다음에 스쿼시도 하고 뭐 하여튼 수영도 하고 하여튼 운동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고 또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댄스 춤추고 하고 춤을 하도 좋아하니까 자기가 또 친구들한테 춤 가르치더라고. 춤을 가르쳐주고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용돈도 벌고 그러더라고. 아, 확실히 네. 이 자본주의에 대한 조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수완이 좋네요. 네. 창의력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네. 창의력에 좀 방점을 찍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를 하려고 보면 솔직히 사업이나 투자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 있어야 남들보다 빨리 선점을 해서 사업이든 투자든 선점을 해야 내가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싸게 좋은 회사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다 남들한테 알려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 왜 또 이렇게 좋냐고 좋은 직종이냐 생각해 보면
좀 시간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뭐 약간 노트북 하나 들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직종도 내가 어디에 꼭 매여서 일할 수 있는 직종보다는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직종, 내가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종이 지금 앞으로는 더 뭐 그런 시대가 더 온다고 보거든요. 어떤 직종을 선택하더라도 좀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직종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창의력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뭐 저는 뭐 특별하게 교육이라기보다는 네. 좀 본인이 너무 입시 교육에 얽매이게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학원 같은 건 안 보내시나요? 학원은 따로 뭐 보내지는 않았고요. 어 그래요? 네. 그게 숙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가 숙제가 많아가지고 뭐. 아무래도 국제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공부보다는 창의력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체육활동 체육활동 이런 것도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예예 차별성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이제 좀 너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좀 개선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 뭐 우리나라 입시 교육은 대신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어서 모든 사회에 나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뽑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성실성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